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 이루다, 대덕전자, LX 인터내셔널, KINX입니다. 첫 번째 이루다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살짝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런칭은 개인용 미용의료기기 뉴즈미에 대한 광고 집행과 같은 큰 폭의 광고 선전비 증대 때문이었는데요. 2분기는 사실 그 본격적인 광고 효과로 유즈미의 마케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분위기 반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유즈미 바탕으로 해서 마카오나 홍콩 양수출 개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유즈미에 대한 상반기 실적 성장 핵심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주가 상승을 제한했던 오버행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도 저는 주가의 상승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니카 수출 가시화되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유즈미 판매가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외형 성장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아마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덕전자입니다. 2분기 바닥을 통과하면서 업황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업계 1위 이비덴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뭐 동사도 같이 흐름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갭내우기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C에 대한 눈높이 하향에도 불구하고 서버용 FPGA 에 대한 성장 가이던스를 오히려 높였고요. AI 반도체와 HBM 수요 확대에 따라서 고다층 FCBGA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 후공정 밸류체인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덕전자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시장에서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사는 선제적으로 FCBGA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확보를 했고요. 동사 아마 이 기판 매출이 22년 2,700억에서 내년도 4,500억까지 점프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적용처별 매출은 전장 쪽이 50%고 컨트롤러 40%, 컨슈머가 10%인데요. 지금 현재 FCBGA 생산 능력이 올해로 4,500억인데 내후년까지 7,000억으로 지금 캐파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아무래도 주력 쪽인 전장에 더해서 CPU라든지 이 서버급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AI 서버용 기판에 대한 어떤 관심사에 지금 관심 받을 만한 최적기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메모리 기판이 지금 업황이 바닥을 친 이상 이제는 선도적인 FCBGA 업체들과의 주가 디커플링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